국정농단의 장군인 최순실 씨는 검찰 조사에서 각종 혐의는 부인하면서도 독일에 있는 딸 걱정에 자주 한숨을 쉬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딸 정유라 씨도 수시로 변호사에게 연락해 엄마 최순실 씨의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. 고정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이화여대 특혜 입학에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특혜 선발 의혹까지 불거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. 두 달 넘게 독일에 머물고 있는 정 씨가 변호인을 통해 구속된 어머니 최 씨의 안부를 수시로 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최 씨 모녀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정 씨가 어제 전화를 걸어와선 최순실 씨의 수사 상황과 앞으로 처벌 수위 등을 물어왔다고 전했습니다. 또 정 씨가 어머니 최순실 씨 걱정을 많이 한다고 말했습니다. 최순실 씨 역시 검찰 조사 중간중간 딸 정유라 씨 걱정에 한숨을 쉬거나 딸 소식을 검사와 변호인에게 묻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검찰 조사에서 각종 혐의를 부인하는 어머니 최순실 씨와 검찰이 소환해야 귀국하겠다는 딸 정유라 씨. 서로에 대해 애틋한 걱정을 하고 있지만 이를 보는 국민의 시선은 차갑기만 합니다. 채널A 뉴스 고정현입니다.